멤버들 컴백하는 다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아니, 여러분. 그리고. 눈물이 안 멈춰요, 여러분.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쌤. 잘 지내셨어요? 형님, 몸 괜찮으세요? 형님, 출산하셨죠? 우와. 매주 토요일이 화장할 거 아니야? 엄청 화장할 거 같아요. 생각해 봤는데. 약간 그냥 막 올림픽 하고 이럴 때도 한 2, 3주 쉬면 진짜 화장하거든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막 코로나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팬들 못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막 들어오니까 되게 좋아요. 이번에는 인중에서 배려해 주셔서 50명인가?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 너무 춥겠다, 컴백. 아, 그래도 막 멤버들 컴백하는 건 다 봐가지고 너무. 어, 그게 진짜. 마음이 좋아요. 매번 다들 컴백할 때만. 아. 뿌듯했어요. 은중은 약간 좀, 너 때문에. 저 좋았겠죠? 조금 편한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다른 데보다? 너무. 너무 뿌듯했는데 항상 멤버가 많구나 를 느꼈어. 어, 시인 선배님 완전 잘했어. 좋나요, 쌤. 진짜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딱 은중 스튜디오에서 했어요. 근데 느낌이 너무 다르던데. 옷을 입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노랭입니다. 첫방이랑 비슷하게 입고. 오디건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방 선물 겸 생일 선물 받았습니다. 빨리 챙겨주세요. 어떡해. 마무리만 하고 인중에 갈 건데요. 오케이. 뭔가 먹방이랑 별개로 오랜만에 생방이라 좀 떨려요.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상하게 팬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떨려요, 저는. 저 보러 와주신 거니까 더 잘해야 되고 이래서. 여기 앉으면 맨날 그 대본 들고 오긴 하는데 맨날 선생님 머리 말고 있는 거 보게 돼요. 좀 속상했어.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제가 갔다 와요.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상암에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항상 차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면서 미니 대본을 봅니다. 그리고 전날 좀 대본에 많이 외워놨다 하면은 에어팟을 꽂고 차창을 바라보며 상암까지 갑니다. 사실 가는 길 다 외운 것 같아요. 좀 되게 오래 가가지고. 오늘 대본을 같이 연습해 보시죠.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혼자 연습할 때는 저의 목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작게 외우면서 합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이 정도면은 차에서는 안녕하세요 시원각쟁이 주연씨 정우 민주. 아, 근데 리노씨 정우씨는 헬토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 못한다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혼자 주저리주저리 외웁니다. 오늘 빼고 다 괜찮게 시작해볼게요. 리노씨 오늘 라인업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완전 고정 멘트라 제가 960일 동안 한 멘트거든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사실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입에 이미 붙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돌도 이런지 몰랐구나. 플레임이 김... 이거 못하겠다, 연습으로도. 아니,
이거는 본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약간 민망한 부분은 혼자 있을 때만 하거든요. 이건 첫방 때도 민망했는데 아직도 민망하네. 어떡해, 진짜 어떤 같아요, 갑자기. 기억나요? 인생에서 처음 1등 한 날. 그리고, 이거 멘트도 기억나요. 특종이에요, 특종. 말도 안 돼. 2년 7개월이나 했대요. 빵야빵야. 다 기억나, 어떡해. 민주아씨, 첫방이에요. 긴장해서 그 카메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때 무조건 이러고 있었어. 어떡해. 저 원래 조그만한 대기실을 쓰는데 오늘 갑자기 큰 대기실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치만 2년 7개월 짬빵이기 때문에 약간은 기대했습니다. 기대까지는 아니고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꽉 채워질 줄 몰랐어요. 한 50장 정도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느리셨어요. 숙지. 어떡해. 진짜 마지막 같잖아, 이제. 10분 리딩을 하러 갑니다. 이제 여기 오면은 작가님들이 뽑아주신. 작가님 울고 계세요. 울지 마세요, 작가님. 약간 안 오신다고 자신 있으신 혹시 숯불리랑 내기를. 아, 진짜요? 아, 이거 내기는 꼭 이겨야 되는 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기분 좋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울면 숲을 상징하는 S를 그린 셀카를 찍어서 올려준다든지. 안 울면 저희가 페이크. 이기고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않겠습니다. 이겨내는 거죠. 저는 이제 대본 리딩을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리딩 잘하고 올게요. 리딩도 하고 카메라 리허설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리허설 때 팬분들도 와 계셨어요. 그래서 평소랑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그리고 저 MC 데뷔했을 때 계셨던 작가님이랑 PD님이랑 이렇게 오셔가지고 선물을 한가득 두고 가셨어요. 뭐 안에 뭐가 많은데 책도 있고 꽃도 있고 다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뭔가 진짜 막 반갑다 이제. 아무튼 이제 진짜 방송만 남겨두고 있는데 파이팅! 마지막까지 잘하고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추억을 주심의 MC 정우, 민주, 리누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누씨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제 플레임이 김민주 엔젤이거든요. 생방송 추억 중심 이번 주일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정말 아쉬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려 960일 동안 쇼음악 중심과 함께 해주셨던 민주씨가 오늘 MC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야 쇼쇼쇼. 안녕. 아, 안녕하세요.
너무 명백하게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이게 뭐죠? 이어드는 거죠? 아니 진짜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근데 얘가 눈물 보니까 눈물이다. 혹시 이제 좀 진정이 되셨나요? 네, 내기에서 진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안 울어요. 이제 완전 진정됐어요. 약속해주셨던 S세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너무 눈물이 감동적이어서 저희가 준비해온 건 안 드릴 수 없어서 초콜릿. 오! 린트 보이시다. 이거 더 울 것 같아요. 아, 나 울면 안 돼. 왜 이러지? 왜요? 아! 그만 울고 싶어요. 눈물이 안 멈춰요, 여러분. 어떡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감사패. 감사패 김민주. 기아께서는 2020년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막내공주로서 음악중심의 중심을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매끄러운 진행 솜씨와 찰떡 컨셉으로 숯불리를 비롯 시청자들을 행복하게 했기에 이 표를 드립니다. 숯불리들이. 이제 진짜 안 울어요. 이제 완전 진정됐어요. 숯불리 뭐예요? 감동받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음악중심 마지막 방송을 마쳤는데요. 영중에서 정말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시고 행복한 주말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아직은 토요일 없는 영중이 상상이 안 되는데 음악중심이 저 응원해주시는 만큼 저도 늘 음악중심 응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음중도 그렇고 스플리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 응원과 축하 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른 곳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민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음악중심과 저 민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언니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언니 울지 마세요. 아? 아직 영상 못 끄신 거예요? 아, 아직도 제 매력에 헤어나질 못하셨군요. 그렇다면 여기 이 영상까지 보고 가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트. 뿅뿅뿅.